그리고 요거는 기초인데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어떤 주택을 사시면은 그냥 입주권 받는 걸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거래하시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입주권 안 나와서 오시는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돈과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러면서도 이게 완벽하게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어떤 낡은 주택을 엄청 비싸게 사시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비싸게 사시는 이유는 비싸게 사시는 이유는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입주권이 안 나오면 완전 실패한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들 보면은 한남동 재개발이에요. 근데 한남동 재개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무허가 건물 한 10억 정도 주고 사셨어요. 근데 나중에 입주권이 안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사례들, 그리고 뭐 성수동 재개발에 투자를 하셨는데 쌀 때 사셨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기본만 좀 알려드리면은 재건축은 사실 아파트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 파는 사람이 그 재건축 구역 안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재건축은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을 같이 갖고 있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지 지분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래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고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나 한 세대가 이제 한 구역 안에 여러 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1 플러스 1 분양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그 수익성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좀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부가형 2구역 같은 데들도 지금 계속 분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여러 명이 하나의 입주권만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투기과열 지구가 다 해제가 돼서 크게 뭐 의미는 없는데, 지금 용산이랑 강남 3구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하실 때는 전매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입주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라던가 이런 규제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땅이나 주택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토지, 도로 지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상가 같은 것들도 좀 투자를 하시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1개 입주권 기준 이유가 돼요? 이게 입주권,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쪼개기 관련된 규정이고,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다가 뭐 여러 명한테 판다, 이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일 보시면 돼요. 그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번에 이제 1월 10일 날 대책 나온 것 중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주의 있게 보실 거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게 패스트 트랙, 이거 재건축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사실상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입법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안전진단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안전진단 항목이 있어요. 뭐 구조 안정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을 조정해서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번 정부에서 작년에 이제 대책 나왔을 때 안전진단은 거의 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돼서 이게 재건축 아파트 30년 넘으면은 뭐 거의 통과하게끔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재건축 단지들 보시면은 이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몇억 들어가요. 근데 이것들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내 집이 개발되는 거는 다 원하시는데 돈 내라고 하면 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지연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진단을 뭐 사업 시행인가 전에 언제든지 그냥 받으면 되고 뭐 30년 넘으면은 이 안전진단 통과하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뭐 그 아예 폐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기존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거 정도는 이제 설립을 해야 그래야 이제 법적인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진 동력이 좀 생기는 거죠. 네, 주체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 어떤 법정 단체가 없으니까 막 여러 단체들이 막 임의단체 형태로 난립을 하고 그래서 목동 같은 데도 한번 분란이 있었던 게 일부 임의단체에서 예비신탁사 뭐 MOU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그랬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인가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제 추진위 같은 것들을 같이 설립해서 진행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건축 관련된 이번에 대책들은 다 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되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폐기됐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만 되면은 한 3년 이상 재건축 사업이 좀 그 속도를 내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상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재개발도 조금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 요건 같은 것들을 완화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좀 쉽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재개발 노후 요건 완화 그동안 이제 노후도 요건이 3분의 2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재개발 추진하는 것들 보면은 노후도가 다 충족 못하는 곳은 잘 없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재개발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막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그 질문을 주셨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이거를 열 세대로 쪼개서 빌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10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열 세대로 늘렸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현황대로 하나의 입주권밖에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쪼개기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신축 빌라가 많아지면은 이 노후도 요건을 충족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였는데 이게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최대 50%까지도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지정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지금 그거는 없앤다고 했죠? 안전진단은? 그건 재건축만 있는 절차예요. 재건축.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그러면 지금 진행하는 단지거든요? 네. 그럼 그런데 어떻게 방법을 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하지 말고 진행이 하고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게 구역 지정 요건을 또 완화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노후도 뭐 위반 요건 이렇게 부합하지 않으면 10% 정도만 추가로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까지 포함이 가능하고 이게 공유자 같은 경우에도 막 행방불명되고 막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공유자 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조합 설립 동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완화를 해서 쉽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노후도 요건만 갖추면 그리고 정비구역 그 면적이 있거든요. 그 요건이 바로 필수 요건인데 이것만 갖추면 나머지 이제 그 뭐 선택적으로 좀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뭐 길이 그 접도율이라던가 호수 밀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그 뭐 애로사항 그 거기에 이제 그 노후도 요건을 그 정비구역 지정되는데 뭐 정비구역 지정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냥 완화를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노후도 요건 50% 정도만 확보를 하면은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업 초기 자금 지원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기 자금이 사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지 PM이나 이런 거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동의까지 이제 좀 도와드리고 조합 설립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도와드려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잘 가도록 하는데 근데 이게 초기 자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각출해서 뭐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업체에 어떤 뭐 그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 업체에다가 뭐 용역 대금을 많이 부풀려서 얹어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도 좀 문제가 있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앞당겨져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라고 보면은 예, 뭐 재개발이든 뭐 재건축이든 좀 그 사업의 동력을 좀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 제초안 많이 보시는데 이 초과익환수제는 재개발에는 없고 재건축에만 있어요. 그 안전진단처럼. 근데 이제 현행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개정안이 통과를 했죠. 국회를 통과해서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세대당 그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뭐 한강맨션 같은 데는 지금 7억 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부담금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뭐 추가 분담금 1, 2억 나오는 것도 되게 벌벌 떠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7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건축 사실상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그 완화를 해가지고 이 초과익환수제 관련해서 이제 정산할 때 이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이런 비용의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넓혀주겠다라는 대책이 이번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줄어드는 게 얼마냐? 한 세대당 그냥 평균 2천만 원 정도, 2,7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니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번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장기 보유하신 분들 이것도 1세대 1주택자 기간만 합산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20년 이상 갖고 계셔야 70%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만 60세 이상이시면서 1세대 1주택이다 라고 하면은 이 담보 제공 조건으로 해서 나중에 팔 때까지는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재건축 초과익환수제가 살아있는 한 이게 그 뭐 재건축 투자는 조금 어렵다.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실거주로는 괜찮으실 수 있겠는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수익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